오늘 파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파동은 우리가 아마 알 거야. 파동이 뭐라고 딱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오 진동이요. 맞았어요. 정답. 일단은 한 곳에서 생겨 진동이. 뭐 여러 군데 생기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곳이냐 여러 군데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진동이 생겨서 누가 에너지가 퍼져나가, 누굴 퍼뜨린다? 에너지를 퍼뜨린다. 자, 그러면 에너지를 퍼뜨린다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에너지만 퍼뜨리냐? 맞아요. 에너지만 이동합니다. 물질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결파라고 해서 물 위에 수면에서 일어나는 파도 같은 게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동하는 거야. 어떤 건? 말해봐. 물이 이동하는 거 뭐 말할 건데? 파동이 슝하면서 물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너 생각을 해봐. 야구장 좋아하잖아. 네. 사람들 물 이 파도치기 해. 파도 타기 해야 돼. 하죠. 너 파도 타기 하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옆으로 가? 아니죠. 안 하잖아. 아! 단번에 이랬지? 아,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 자체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것만 해. 그러니까 물질은, 그러니까, 아무튼 물질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물질은 위아래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결이 움직인 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각각 계속 퍼져나가는 거다. 그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이 이동하지 않아요. 물은 계속 위아래만 가요. 아, 뭔지 이해했어요. 부표 있죠, 부표. 네. 물 위에 있는 부표. 부표도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해요. 그죠? 네. 이동 안 합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얘기는 지금 안 되죠. 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파원과 매질이 뭐냐면, 파원은 말 그대로 진동이 생긴 곳 있지? 네. 시작점. 네. 이게 파원이라고 하고요. 매질은 이런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매질을 얘기한다. 매질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그 입자. 어떤 거가 수단이냐? 네, 그 물질 그거를 입자라고 그리고 매질이라고 합니다. 남수단. 네. 자, 파동의 전파라고 하는데요. 에너지는 이동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방금. 네. 근데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제작에서 진동만 할 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파동의 종류는 횡파와 종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횡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동을 횡파라고 하고, 종파는 일반적인 파동은 아니죠. 맞죠? 나 힘들어 오늘 갑자기. 자, 그러면 횡파는요, 진동 방향이 위 아래로 이동하는데, 네. 진행은 오른쪽으로 가죠? 네.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리고 종파는요, 진동 방향이 좌우가 되면서, 네. 이동 방향도 오른쪽이기 때문에 나란하죠? 네, 평행이다. 나란하다, 평행한다, 이걸 종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횡파와 종파의 종류를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네. 근데 전자기파보다 먼저 이것부터 할게요. 자, 지진의 지진파의 무슨 파? 에스파. 지진의 기파, 에스파. 가수 아닙니다. 자, 에스파. 가수 같은 느낌이. 자, 에스파는요, 땅 있죠, 땅. 네. 이렇게 되잖아, 만약에. 네. 그러면 땅을 올렸다가 내렸다 해요. 아, 흔들리는. 그래가지고 엄청 위험하지? 네. 근데 피파는요, 땅을 좌우로 흔들어. 쨍해지겠죠, 이거. 그래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피파고, 에스파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파가 가장 위험하겠지? 떠나야겠다. 에스파가 가장 위험해요. 지진이 오게 되면, 에스파가 가장 위험하고, 피파가, 물론 피파도 위험하긴 한데, 에스파에 비해서는 좀 나아요. 피퍼 온라인 하지 말고, 이씨. 그러면, 누가 먼저 올 것 같아? 에스파가 먼저 와요. 다시 잡고, 에스파! 가수 왔잖아! 에스파가 먼저 옵니다. 피파 나중에 오고요. 슈퍼노바. 슈퍼노바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에스파가 더 빨리 와요? 어? 왜 제가 더 빨리 와요? 에스파가 더 빨리 와.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이거는.
미안 죄송합니다. 피파가 먼저 오지 미쳤나봐.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 어 죄송합니다. 피파가 먼저 오고 에스파는 나중에. 왜냐면 피파는 직선으로 가는데. 피파 직선 가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오다 다니까. 피파가 먼저 오고 에스파가 나중에 옵니다. 슈퍼노바. 자 그러면 피파가 지나가서 막 지진이 왔어. 그러면은 지진이 왔다가 갔어. 어 괜찮다. 예명하겠죠 또. 그치 그때는 더 미친 게 옵니다. 알겠죠? 난리가 납니다. 네. 그리고 물결파는 무조건 편파야. 물결파 네. 위에서 보면 이렇게 퍼지지. 네 편파네요. 이게 옆에서 잘라서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선 있지 선? 네. 이 선이 이런 것들이 연결된 거야. 아 하긴 생각해 보면 아키메파드도 물 잡아놓고 딱 하면 이렇게 푹 이렇게 퍼질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보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물결파는 아마 상상하면 좀 기억할 것 같고 전자리파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는데 우리 뭐 배웠냐면 스펙트럼 배웠죠. 네. 그거 다 전자리파야. 뭐 가시광선, 뭐 자리 자외선, 적외선 네, 뭐 이런 것 이런 것도 있죠. 다 전자리파라고 합니다. 그걸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헷갈려하는 게 하나가 있어. 음파. 네. 우리가 서로 말을 하죠? 이 음파는 종파입니다. 네. 종파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요. 네. 직진형이에요. 절대 네. 이렇게, 이렇게 퍼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애들이 음파하면 왜 횡파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왜요? 박쥐 생각해서. 초음파. 초음파 쓸 때 보통 이렇게 써요. 약간 횡파 같지 않냐? 그렇네.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한다. 잘못 쓰는 거였네요. 그치 사실은 뭐 이렇게 쓰는 거지. 사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가죠? 이해가죠. 뭔가 파동의 요소를 배울 건데 파동에 이렇게 생겼어. 네. 행파. 자 절반 잘라봐. 네. 그러면 이걸 진폭이라 그래. 네. 너네가 보통 이걸 진폭이라 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 근데요 저 잘랐을 때 밑줄 진폭과 아래줄 진폭 항상 같나요? 네. 무조건 똑같아요. 그리고 파자는 이걸 마루라고 해. 마루 위로 올라온 걸 마루, 아래로 내려간 걸 볼. 약간 천마루 그 막은 거? 모르겠어. 약간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럼 마루와 마루 사이가 파장 길이. 네. 볼과 볼 사이가 파장 길이. 마루와 마루, 볼과 볼 파장이다. 적당하게 이제 계산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길이를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요. 진폭 회전했고 파장했고 자 주기랑 진동수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씨 정확하면 딱 끊었다니고. 주기는 시간이에요. 네. 진동수는 횟수예요. 네. 자 별거 없고요. 무조건 한 번 파장 지나갔을 때입니다. 네. 주기는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네. 근데요 진동수는 거꾸로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냐? 네. 그러면 봐봐. 얘 진동 보여? 네. 얘 진동이지? 네. 얘 시간 보여? 네. 얘 시간이지? 네.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 관계가 됩니다. 네. 과학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인 공식으로 봤을 때, 한 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분모가 뭐야? 한의 진동이 되고 위에가 시간이 되는 거야. 이게 주기야. 네. 근데 진동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몇 번 진동했냐 이게 올라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시간 관념이기 때문에 주기가 되고 이거는 진동이기 때문에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주기하고 진동수는 한비례. 됐습니까? 네. 그거 쉽네요. 위상은 뭐야? 편파인가? 위상은 볼 필요 없어요. 왜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안 해도 돼. 자, 볼게요. 파동 그래프를 볼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하고 관련된 거는 뭐 있어? 주기가 있지 않냐? 네. 뭐가 있다고? 주기. 주기. 근데, 주기를 안다는 거는, 결국 뭘 할 수 있다? 진동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됐어, 안 됐어? 맞죠. 자, 그러면, 거리에 관련된 건 뭐가 있냐면 파장이 있어요. 네. 잘 봐. 위치 보여 안 보여? 보이네요. 시간 보여 안 보여? 보이네요. 시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주기하고 진동수를 알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위치니까 거리죠. 네. 거리는 뭘 알 수 있다? 파장을 알 수 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무슨 소리냐면 너네가 솔직히 봐봐. 잘 봐. 네. 너 얘랑 얘랑만 봤을 때 파장의 길이가 뭐야 하면은 여기가 파장 길이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파장 길이요 하는 애들이 많다고. 틀린 거죠. 다 아니야. 여기선 시간이잖아, 가로 길이가. 네. 그러니까 이거 파장이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파장은 위치라고 했을 때만 파장이고 시간이면은 주기하고 진동수야. 요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 많이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해. 애들 가끔씩 이거 안 봐. 내가 계속 보라고 하는데 안 보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대신에 진폭이라는 거는 어떤 상관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진폭은 y값이 될 거잖아. 네. 근데 y값이 다 뭐라고 써 있어? 변이. 변이.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 진폭은 다 알 수 있는데 위치가 파장, 시간이 변 주기다. 네. 네. 자, 이제 속력할 건데. 자, 속력이 조 또 쉬워요. 거. 덕시. 이거 이용하면 돼. t. 자, 이거를 파동 파동에서의 거소시 써볼게요. 거리가 해당되는 게 파장의 길이에요. 이거는 속도죠? 이거는 똑같아요. 네. 그 시간은 아까 뭐였어? 주기였지. 거리가 파장, 속도는 그냥 속도, 시간은 진동수가 아니라 주기. 주기. 주기가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파동의 속력을 한번 공식을 써보면 주기분의 뭐다? 주기분의 파장이에요, 공식. 파장이다. 됐어, 안 됐어? 됐네요. 근데 진동, 이거는 사실 뭐냐면 파장 곱하기 주기분의 1이거든? 네. 그러면 주기분의 1은 뭐야? 진동수지? 네.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파장이지, 파장. 네. 파장을 람다 이렇게 보통 쓰고요. 람다. 근데 많이 보지 않았냐, 이거? 네. 허한테 많이 봤지? 파운드 있고 저희 스펙트 나왔대. 그 다음에 F 이거 진동수라고 하고 이것도 많이 봤지? 네. 주기는 라지트예요. 이거는 처음 보고. 네. 이렇게 세 가지 수치를 써서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 안 해요. 왜냐면 거속시 쓰면 되거든. 그럴 것 같지 않냐? 네. 해서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겁나 중요한 거 할 거야. 잘 들어. 네. 매질이 어떤 상태에서? 같은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이 어떻게? 일정하다. 왜요? 왜요? 외우시라고요. 아. 매질 같은 상황에서 파동의 속력은 어떻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또? 같다. 그러니까 매질 같다면 항상 파동은 속력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같은 매질에서 네. 파동의 속력은 바뀌지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할 때 물속에 있는 파동의 속력이 같고 공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말하는 속력이 항상 같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네. 우리 기체지. 네. 내가 말하는 동안에 기체가 갑자기 액체로 바뀌어? 안 바뀌죠. 계속 기체지. 네. 그러면은 이게 말이 가다가 속도가 한 어떤 뭐 A 정도 속도였다가 갑자기 중간에 B로 바뀌었다가 C로 바뀌었다가 이게 아니라 계속 A로 간다고. 계속 A. 아. 세기가 줄어드는 거. 크기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죠. 진폭이나 이런 거. 근데 말하는 크기에 따라서 속력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치. 이런 거 다 바뀌긴 하니까. 아,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그 상태에서 이제 변하지 않는다. 네. 그게 일정화된다. 네. 매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라고 한다면 파동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네. 됐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봐.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어떻게 된다? 짧다. 근데 생각을 해봐라. 진동수는 에너지랑 비례하는 거 아시죠? 이미. 네.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은 거 맞잖아. 맞죠. 끝. 맞죠. 이게 당연한 얘기죠? 네. 자, 이거 중요해. 여기서부터. 네. 별 쳐주시고. 자, 지금 보시면 줄하고 관련된 파동의 속력을 한번 해볼까? 뭐하고 관련된? 줄. 줄. 줄이 가늘수록 그리고 팽팽할수록 속력이 빨라. 자, 줄이 이거 줄넘기 생각하면 돼. 줄넘기 줄로 이렇게 촥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보내서 파동을. 네. 근데 줄넘기 긴 거 있지, 두꺼운 거. 네. 두꺼운 걸로 했어? 누가 빠를 것 같아? 얇은 게 더 빠르지. 생각해보면 운동할 때 이거 하는 거 계속 꺼는데 그래서 힘든 거였네. 아, 맞아. 그래서 그 힘든 거야, 그래서. 그래서 힘든 거였네. 어.
그러니까 줄이 가늘수록 빠르다. 재밌는데. 그 다음에 또 팽팽할수록 빠른 것도 느껴지시죠? 아 그것도 느껴지죠. 오케이. 상상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거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야 이거 존나 중요해. 이번 진짜 개중요해. 물결파의 속력이거든? 네. 야 속력 에너지 아니냐? 맞죠. 근데 물이 만약에 깊어.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오거든? 이거 좀 재밌어 이거는. 이 부분 진짜 좀 재밌는 거니까 잘 들어봐. 잘 봐. 파도가 오고 있었거든? 네. 오고 있는데 바닥에 깊잖아. 동의하는. 깊으면은 여기가 막 닿을 수 있어 파도가? 안 닿죠. 그러면 에너지가 줄지가 않아. 마찰이 없잖아. 쓰나미가 그래서 개센 거네. 어, 개센 거야. 근데 얕은 바다로 오게 되면 이 물파 있잖아. 얘가 파 부딪혀 안 부딪혀? 박죠. 부딪히고 좀 약해지고 부딪히고 좀 약해져가지고 약해지는 거야. 수심이 깊을 때 파동이 박을 곳이 없으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데 속도가 빨라. 속도가 빠르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얕아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뺏기니까 속도가 파동이 줄어. 이렇게 하는 게 속도가 줄어요. 재밌네요. 여기 써 있죠. 얕으면은 마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진다. 이거 이 두 번째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거 나와요. 많이 나와요. 나오셨나요? 저걸로 이제 문제 푸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저거 꼭 기억하세요. 네, 제 생각에 제일 쉬운 과학은 좀 문제가 생각하는데. 계산 때문에 좀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소리에 있어서 속력을 할 건데 우리 고체에서 말하는 거, 액체에서 말하는 거, 기체에서 말하는 거 했을 때 누가 더 빠르냐면 고체가 더 빨라. 그 다음 액체. 의외네요, 되게. 자, 의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한마디만 내가 써주면 끝나. 입자로 보세요. 누가 가까워? 아, 입자가 가까워 있는. 그렇지, 수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입자가 더 가까워. 입자가 뭐라고 하지? 붙어 있는 수? 거리, 입자의 거리. 입자가 가까운 수. 고체는 입자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전달이 빨라. 그래서 우리가 벽에다가 대고 아 말하는 거랑 기체에서 우리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랑 속도가 달라. 실제로 체감하는 속도가 뭐 차이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럼 이거다 바다. 물 속에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더 빨리 듣겠네요. 이론적으로. 그렇지. 근데 그게 못 들으니까 문제인 거죠. 뭐 그렇긴 하지. 그리고 하나만 더. 온도가 높아서 빠르다. 왜? 입자로 생각하니까. 입자가 빨라지니까. 그렇지. 입자가 진동이 더 빨라서 그래요. 너무. 자, 파동의 굴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질이 다르면 파동의 속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이제 경계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계면이란 매질 1과 매질 2의 사이 값. 이걸 경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입사가 매질 1에서 이렇게 갔어.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맞아, 맞지? 근데 굴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꺾인다. 네. 꺾여. 첫 번째. 이렇게 꺾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릴 거야, 점선. 이거 우리는 법선이라는 말을 쓸 거야, 앞으로. 법선일 거야.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빛 자체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를 입사라고 하고요. 이걸 굴절했으니까 굴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사각과 굴절각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 입사각은요, 굴절각은요, 둘 다 공통적으로 법선을 기준으로의 요 각도를 입사각과 굴절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네가 한번 바라봤을 때, 얘가 원래대로 진행 경로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하고 여기 각도 똑같아, 막걱지각으로. 근데 얘가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했을 때 굴절각이 좀 더 작아졌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이 사인값에 대한 비율을 좀 이야기를 할 거다. 저기서 I라고 나와 있는 수치는요 입사각이고요, R이라는 수치는요 굴절각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입사각의 사인값, 굴절각의 사인값, 누굴 분모 분자라고 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일정하다만 기억하면 돼요. 뭐다? 일정하다.
다. 됐죠? 네. 그럼 만약에 매질1과 매질2에 대한 입사각분의 사인 굴절각을 했을 때 비율이 일정하다면 내가 만약에 동일한 매질 상황에서 내가 입사를 이렇게 시켰다 칠게요. 네. 이해가요?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됐을 때는 입사각이 요 각도가 될 거야. 요거에 대해서 사인값 쓰시고요. 그 방금 계산했던 값이 동일하게 나오게끔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도 동일하게 나오게끔 각도를 설정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하얀 색깔이 하나의 몸체라고 생각하면 얘를 내렸다는 거는 얘가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살짝 올라가요. 알겠어요? 이거에 대한 비율도 같고 이거에 대한 비율도 같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똑같다. 한번 정해진 비율은 똑같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속도. 알겠어요? 네. 자, 속도를 봤을 때는 이게 매질1과 매질2의 속도에 누가 더 속도가 빠르고 누가 속도가 느린가요? 라고 질문을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입사가 이렇게 될 거예요. 굴절이 이렇게 됐잖아. 맞지?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꺾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속도 차이로 구분할 거냐? 이거는 이제 완전에서 대략적으로 그 뭐냐 조금 편하게 보이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 입사각이랑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었거든. 그러면 이쪽 바퀴하고 이쪽 바퀴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만약에 예시로 들었을 때 굴절하는 쪽 자체가요 속력이 느리고 입사를 하는 쪽이 만약에 속력이 빠르다라고 상대적으로 써본다면 이쪽 바퀴가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맞아? 틀려? 얘가 느려지고 얘가 빨라지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꺾이는 거야. 자동차는 이렇게 꺾여. 이렇게 틀어진다고. 여기가 빠르고 얘가 느리니까 이렇게 틀어진다고. 맞아? 틀려? 그게 지금 이거야. 얘가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틀어졌지? 그러면 먼저 다음 바퀴가 좀 더 속도가 느리고 닿지 않은 바퀴가 좀 빨라서 이렇게 틀린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때는 1이 속도가 빠르고 2가 속도가 느리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재미난 사실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봤을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는 좀 더 각도가 크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입사각이 이루어지는 매질이 속도가 빠르죠? 굴절이 되는 매질이 속도가 느리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각도는 속도와 비례한다. 뭐라고? 속도와 비례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입사에 대한 파동이 입사의 파동, 파동과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파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파장은요, 속도가 빠르면 파장이 길어져요. 그렇겠죠. 알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장도, 속도도, 각도, 사인값도 다 똑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이 굴절할 때 속력과 파장이 바뀌는 거 방금 설명드렸고요. 예. 요거 기억하세요. 뭐가 바뀌지 않아? 진동수. 자, 진동수는 어떻게 개념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애초에 이 파동 자체가 처음에 시작을 한 진원지가 있을 거 아니야. 지진파라면 그 지진 진동수는요 에너지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파동 자체, 즉 한마디로 입사가 처음에 됐던 파동은요 매질1을 지나나 매질2를 지나나 진동수는 변화 없이 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동이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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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진동수는 동일하다고. 그런데 가고 가고 가는 파동과 여기서도 또 다른 파동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진동수가 달라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시작하는지를 모르니까. 아, 그러니까 저 제 기내와 여기 둘이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파동 자체가
네. 다른 상황이면 아, 네. 진동수가 다를 수 있지만 연결이 다 연결이 안 되네요. 그렇지. 근데 연결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이건 하나의 파동이 그냥 지나갈 뿐이니까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파원에 의해서 진동수가 결정이 된다고. 에너지라서 그래. 에너지가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네. 요거 진동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굴절률이라는 걸 좀 배울 거예요. 굴절률은 사실 용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식 자체를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굴절률에 대한 정의인데 과학에서 맨날 이런 거 나오죠. 뭐뭐에 대한. 이런 거 나오죠? 뭐뭐에 대한. 굴절률이란 속도에 대한이야. 자, 매질에서의 속도야. 그 다음에 진공에서의 속도야.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 C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 V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공이 아니기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좀 느리겠죠? 그렇죠. 진공이 좀 빠른 거고. 그래서 이거를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굴절률이 N인 매질과 네. 굴절률이 N2라는 매질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지금 굴절률에 대한 공식이 N은 V분의 C잖아요. 네. 그러면 입사각에 대한 사인값과 굴절각에 대한 사인값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속도가 이건 V1이고 이건 V2가 될 거야. 입사하고 입사를 굴절했으니까. 네. 그럼 여기 V라는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V라는 거 있어? 없어? 있죠. 이걸 굴절률로 바꿀 거야. 네. 그러면 V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굴절률분의 C라고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이 V1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매질에 대한 굴절률분의 빛의 속도 맞습니까? 네. N분의 C 맞아 틀려? 네. 그러면 번분수니까 얘는 뭐냐면 N1분의 N2로 마치 어떤 느낌이야? 1, 2, 1, 2인데 1, 2야. 뒤집어 까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도와 속도와 안 썼지만 파장은 비례하는데 굴절률은 뭐한다? 반비례한다가 되는 거 알겠어? 네. 그래서 굴절률은 거꾸로 해석해야 돼. 뭐로 해석한다고? 거꾸로. 거꾸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 굴절률만 거꾸로.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학에서 네. 첫 번째 매질에 대한 굴절률 대한 부분에 두 번째 매질에 대한 굴절률입니다. 그걸 원투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네. 이게 다예요. 다음 볼게요. 그럼 굴절률과 다른 거 다 반비례니까 굴절률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 굴절되는 정도가 굴절이 크다는 얘기는 굴절되는 정도가 크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법선 쪽으로 꺾이는 거야. 무조건. 네. 그래야 각도가 줄어드니까. 알겠어요? 자, 입사각이 동일한 과정에서 굴절각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굴절각은 지금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굴절하는 정도는 거꾸로 하시면 돼요. 왜요? 법선으로 가까울수록 굴절률이 크다고. 아. 알겠어? 이게 네. 더 커. 맞잖아.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들어왔다, 꺾였다는 거야. 반대쪽 각도를 생각한 거야, 우리는.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요런 수치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 많이 안 해요. 네. 보면, 이거 파동, 이거 참고로 알아서 제가 그림상에서 나와 있는 거 파장이야. 네. 지금 보면은 이게 법선이고, 네. 이 각도 두 개 보여? 네. 누가 봐도 얘가 크지? 네. 파장도 길어. 네. 속도도 빠르니까, 알겠어? 좀 좁아. 네. 그래서 지금 진동수는 어차피 다 동일해. 동일하게 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파장은 그림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볼 수 있고요. 속력도 같이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굴절각하고 입사각도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굴절률은 반대야.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크면 더 빠른 건가요?
그러니까 입사각이 크면 각이 크면 더 빠른 거 빠른 거예요? 매질 1, 매질 2로 봐야지. 네. 얘가 입사각이지. 네. 구질각이지. 그렇습니다. 얘가 크지. 네. 얘가 작지. 네. 속도가 크겠지. 속도가 작겠지. 왜? 따라간다고. 각도가 따라간다고 했었잖아. 각도. 각도랑 각도가 크면 속도도 크고 속도가 크면 파장도 크다. 크다. 다 똑같다. 굴절류만 작다. 굴절류만 반비례고 다른 거는 다 모두 각도에 비례한다. 그냥 다 따라가잖아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만 반대라고. 자 유리판을 유리판을 올렸어. 네. 유리판은 얕은 물이야. 얍. 올렸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얕아지겠어. 속도가 느려지지. 각 각도도 느려지겠지. 그렇죠. 대신에 굴절률은 커지겠지? 그렇게 반대니까. 그 얘기 하는 거야.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두 개씩은. 자, 볼게. 네. 자연현상에서 굴절현상이야. 네. 지금 연필을 물속에 잠갔거든? 네. 지금 얘가 이렇게 꺾여. 얘가 지금 실제로 꺾이는 게 어떻게, 얘가 어떻게 되냐면. 하고? 이렇게 꺾여. 이렇게 꺾여.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얘가 지금 올라왔잖아. 네.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연필은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서 있는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얕아 보이지만 깊어. 보이는 것보다 사물이 더 깊어. 더 깊어요. 알겠어요? 네. 빠져 죽어요. 얘기하는 거야. 재밌겠다. 죽는 게 재밌냐? 신기루나 아지랑이도 있어. 신기루나 아지랑이는 온도 차이야. 온도 차이. 뭐라고? 온도 차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속도가 차이가 생기니까 굴절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신기루 알죠? 신기루 가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두 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지랑이도 마찬가지고요. 아지랑이도 알죠? 자, 렌즈도 마찬가지로 굴절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볼록 렌즈는 모아주는 거고, 오몰 렌즈 접촉으로 이제 굴절되게 만든다. 그건 알 것 같고. 자, 이거 중요해. 낮보다 밤에 소리가 멀리까지 퍼진다. 밤에 소리가 더 멀리 퍼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밤에는 소리가 이렇게 퍼져. 네. 낮에는 이렇게 퍼져. 올라가. 연소할 땐 밤에 해야겠네요. 네. 네, 그래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좋으냐면, 잘 봐. 이게 낮 시간이거든? 네. 낮 시간에는 어때요? 더워요. 덥죠? 이 땅 자체가 덥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때? 시원하겠지, 나는 대로? 그 가능성이 있겠죠? 어, 그러면은, 여기가 뜨겁잖아. 네. 뜨거워서 차가운 쪽으로 벗겨. 네. 내가 뭐라 했어? 차가운 쪽으로 꺾인다. 어느 쪽? 차가운 쪽으로 꺾인다. 자, 온도에 대해 얘기할게요. 온도가 차갑다! 차갑다라는 얘기는 속력이 낮다는 얘기 알겠어? 그렇죠. 속력이 낮은 쪽 혹은 차가운 쪽으로 꺾여요, 무조건. 네.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이거 밤이거든? 네. 밤에는 위에가 뜨겁고 아래가 차가워. 어, 왜 해야 되나요? 근데 당연히 야 무조건 이거 지열 기준으로 하지. 왜 왜요? 밤이 왜 더 바닥이 차갑고 위에 뜨거워요? 뜨겁다라는 말 취소할게. 밑에보다 따뜻해. 알겠어? 왜 더 왜 왜요? 밤 아 낮 동안 저번에 가열된 상태잖아요. 땅은요 비열이 낮아요. 아하. 밤과 낮에 따라서 움직여요. 온도가 바뀌어요 쉽게 쉽게. 아 알겠어요? 네. 그래서 땅 자체가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땅 자체가 차갑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차가운 쪽으로 휘어야 되니까 이렇게 휘인다고. 그럼 얘가 멀리 가는 거야, 얘가 멀리 가는 거야. 얘가 멀리 가는 거지, 얘는 높이 가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말해, 속담에서. 낱말은 새가 듣고, 쥐가 듣는다. 그 뜻이야.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맞아. 새가 위에 있으니까, 새가 더 잘 듣고, 얘가 아래쪽으로 가잖아, 이렇게 꺾이니까. 그니까 쥐가 아래 있잖아. 쥐가 더 잘 듣는 그냥 우연히 우연히 맞은 거 아니에요? 아이씨 그건 모르겠고. 아니, 그러면 저기 돌아가신 조상님 땅 파서 물어봐 그러면. 아니 조상 시대 때 우리나라에 그 정도 과학기술이 없었잖아요. 난 모르겠다고요. 네?
오바마가 내가 속력이 느린 곳 혹은 차가운 쪽으로 꺾인다고 해서 안 했어. 말했죠? 해안가가 있지, 파도. 네. 너 그러면 들어간 곳과 튀어나온 곳이 있어. 네.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지금 들어간 곳은 깊어. 여기보다는. 네. 여기는 깊고. 네. 여기 낮지? 네. 낮다는 얘기는 속도가 느리잖아. 차가웠겠네요. 그래서 차가운 게 아니라, 이씨. 그게 파도가 이쪽으로 친다고. 이렇게 꺾인다고, 파동이. 차가우니까. 차가우니까니 아니라, 온도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속도가 느린 거고. 우리가 과학 개념을 배울 때 다 차갑다고 할 거야, 멍청아? 아니죠. 정신 안 차려? 아니, 왜 그래? 차갑다와, 어? 차갑다와 네. 속도가 느리던데. 이 차갑다라는 용어 쓰는 거는 온도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였고, 그걸 내가 쉽게 풀이한 거잖아, 멍청아.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말장난하는 거야? 아, 그,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차가워서가 아니라, 이 새끼는 속력이 느린다고, 얕아서. 얕아서 속력이 느린 거고, 얘. 차가워서 지금 속력이 느린 거라고. 그니까, 얕아서 속력이 느려지니까, 그쪽으로 몰린다. 네. 봐. 네. 렌즈는 알 것 같고. 네. 이거 설명할게. 네. 아니 그건 이해했는데. 아 기다려봐. 예. 조용히. 아가리 닥치고 있어. 짜증나니까. 이렇게 오고 있었어. 네. 속력이 낮은 쪽이야. 그렇죠. 맞아 틀려.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꺾이는 거 알겠어, 그랬어. 자동차라고 외우라고, 자동차로 보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다 했었죠. 얘가 속도가 빠른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이잖아, 자동차가. 아, 그렇겠죠. 먼저 다음 바퀴는 속도가 느리고 얘가 빠른 거잖아, 그러면. 너 그럼 이렇게 틀어지지, 이렇게 틀어지냐, 이거 빙신이야? 만약에 반대. 이렇게 틀어지지? 만약에 반대라면 이렇게 꺾이겠네요. 아, 그래. 지금 속력이 작은 거 하고 있잖아. 네. 됐어, 안 됐어? 네. 그러면 이렇게잖아. 예. 이해 안 가? 아니, 가요. 아. 그러면, 속도가 느리고, 어? 속력이 빠르면, 이렇게 휘어. 맞아요. 얘는 이렇게 휘어. 맞아요. 봐봐. 얘 지금 이렇게 휘지? 네. 얘 이렇게 휘지? 네. 방향을 봐라. 이거 아래쪽으로 휘었잖아. 네. 속력이 낮은 쪽으로 꺾인다고. 맞습니다. 얘 이렇게 꺾이잖아. 속력이 낮은 쪽으로 꺾인다고. 네. 그러면 꺾이는 거 알겠어? 알겠네요. 속력이 낮은 쪽으로 꺾인다고. 속력이 낮은 쪽으로 꺾인다. 아! 그러면 속력이 낮게 하는 요인이 온도도 있고요. 깊이도 있어. 온도가 낮아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맞죠. 깊이가 얕아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는 낮과 밤인다나, 낮과 밤. 그건 온도죠. 낮에는 지열이 뜨거워요. 맞아요. 그러면 위에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으니까 차갑다, 여기가 속도가 느린다고. 소리가 언론으로 이렇게 간다고. 낮에는. 네. 밤에는 아래가 차가워. 아래 쪽 꺾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꺾여. 맞아요. 낮과 밤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이해했어요. 아. 그럼 깊이가 얕아지는 것도 얕아지는 것에 속도가 느리잖아. 네. 이쪽으로 친다고, 파도가. 됐냐? 네. 불조 영상. 이거는 많이 안 나와. 네. 그냥 이 정도 외워. 오먼 렌즈는 근시안 교정이고요. 원시안은, 아, 뭐야. 볼록 렌즈는 원시안 교정이야. 원시안은 볼록 렌즈를 교정한다. 요 정도 외워. 네. 그리고 그 외에 카메라, 망원경, 현미경 뭐 등등등 있고, 지구 내부의 구조를 분석할 때 피파, 에스파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다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야. 굴절 꺾이는 걸 가지고. 네.
네가 피파를 보는 게 꺾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기 매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위쪽이 속력이 낮다. 그치 뭐 이런 식. 아니 그게 아니지. 그냥 꺾어놨어. 그래요? 위하고 아래쪽의 매질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외과 내약을 다 구분한 거야. 예, 추측한 거죠. 굴절 당독에도 마찬가지야.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꺾이는 정도가 다른 걸 이용해서 당도가 몇 당도 된다 이렇게 측정해요. 이것도 저게 있구나. 있어요.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과일에 브릭스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아 브릭스 있죠. 그래 브릭스 그거 다 이걸로 하는 거야. 아 진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신기루야. 이거 지금 보시면 밑에 자동차 또 있는 거 같잖아. 이게 지금 멀리서 봐서 안 보이는 거야. 가까이 보면 보여 진짜. 이게 신기루야. 그 원리를 보자고 원리를. 자 지금 보면은 위쪽이 찬 공기고 아래쪽이 뜨거운 공기야 만약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야자선 한번 보여? 예. 그러면 이 빛이 와 안 와? 오겠죠. 오면은 얘가 지금 이게 꺾여 안 꺾여? 꺾이죠. 차간 쪽을 꺾여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꺾여 안 꺾여? 꺾이죠. 근데 우리가 보는 시야는 여기서 연장선 이렇게 직진으로 그는 거 알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가 돼 보여. 아. 이해가? 네. 그러니까 야자선 거꾸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이 지금 커 보인다고 이렇게. 이해갔어? 아. 이해간가? 느낌이 알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야 지금. 괜찮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여? 이것도 신기루야. 존나 신기해. 네. 어떤 지방이야? 추운 지방. 추운 지방이지. 그 아래쪽에 차가운 공기지? 네. 그럼 봐봐. 그러면 이게 빛이 가 안 가? 가겠죠. 가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여 안 꺾여? 아. 꺾이면 위쪽으로, 위쪽에 배가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아. 자, 손에 굴절이야. 이거 아까 얘가 얘기했잖아. 내가 했던 거. 똑같은 얘기야. 할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뭘 더 이상 뭘 하냐.